언니는 언니 사주에 내가 신랑이 있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내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자식이 있어도 내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내가 성향이 많이 여유로워요. 여유롭고 내가 지금 날까지 엄마 나이를 봤을 때에는 뚜렷하게 많이 어디 가서 진득하니 직장 생활을 하는 걸로 들어오지를 않아. 그냥 뭐 짧게나 알바나 초반에 뭐 어디서 이렇게 잠깐 일한 걸로 좀 느껴져요. 근데 언니를 보면 내가 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가?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의 뭔지는 모르게 집착과 그냥 아들한테 집요함? 내 신랑은 신랑대로 있는데, 신랑은 당연히 나의 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상하게 아들을 보면은 아들이 근심밖에 들어오지를 않아. 아들이 울고 있는 것밖에 들어오지를 않아. 참, 이 묘한 이 분위기가 뭘까? 참.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아들이 언니 있잖아. 막 언니만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어. 그냥 언니가 전화 오는 게 짜증이 나고 싫대. 그리고 언니가 제발 좀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대. 왜 숨통을 열어주지를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애를 잡들이 하나요? 이야기 좀 해봐. 그렇게까지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말을 또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뭐, 생각이 없는 거야. 그쵸? 그리고 언니가 너무 이기주의자야. 언니밖에 몰라. 그러니까 애가 숨통이 튀고 장가를 빨리 가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대. 언니한테 그런 말안 합디까? 당근이. 빨리 하고 싶다 그랬어, 가정은. 아이를 느끼면요. 돈밖에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보여요. 무슨 일을 몇 가지를 하나 봐요. 몇 가지를 하는데 이게 잠이 자게끔 보이지를 않아.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아이한테 도대체가 언니가 생활을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왜 아이한테 도대체가 달달달달 볶는 이유는 그렇게 치장하는 거를 아들이 대주나요? 애기가 주는 거를 제가 생각하니까. 참, 진짜 언니 생각 없다. 진짜 안심스럽다. 아줌마, 정말 언니, 이 멀쩡한 두 손과 이 멀쩡한 두 발로 돈벌 생각은 왜안 하고, 왜 아이만 허리가 희도록, 머리가 희도록, 그 아이가 지금 잠을 자지를 못할 정도로 왜 아들한테만 매일같이 전화해서 엄마 나 뭐가 필요해? 엄마 아들 나 뭐가 필요해? 뭐가 써야 돼? 맨날 왜 그런 생활을 365일을 가만두지를 않고 왜 아이를 숨을 쉴 수를 쉬게끔을 못 해주는 건데 이 정신 넋빠진 아줌마야. 정말 냅빠졌네. 그렇게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실 거예요? 응? 뭔 말을? 좀 그렇게 해봐. 살아와가지고 애가 그렇게 불만이 있는지는 크게 말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애기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거든요. 언니 말하는 게 무섭대. 언니 입이 떨어지는 게 무섭대. 언니가 자기한테 뭐 사달라고 할까봐, 뭐 필요하다고 할까봐,
그 말하는 게 듣는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고. 네, 근데 그렇게 여지껏 해왔는데도 그래요? 여지껏 그렇게 문제 없이 커왔는데. 문제 없이 커왔다고? 야, 아들이 숨어버리고 싶대, 도망가고 싶대, 해외로 뜨고 싶대. 정말 생각이 없다, 너. 아이를 조금 풀어줘요. 그런 거에 치장 좀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싶고. 그러다가 아이 잘못돼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시집이라도 가야 돼요? 아기랑 이렇게 분리하려면 아기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활은 제가 아기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나가서 잘 하는 것도 없고.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들도. 아이를 조금, 네. 아이를 조금 이제는 네. 엄마하고 좀 떨어져서 아이가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언니가 일단 돈을 벌으러 나가면 되잖아. 이 정신 넋 빠진 녀팻네야. 근데 제가 어디 나가도 잘 일을 못해요. 언니가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긴 했죠. 해보긴 했었죠. 시간을 몇 번 했는데 이제 다 안 맞는 거지. 아니지. 남들이 언니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언니가 안 나가는 거겠지. 그리고 그리고 아들내미한테 가서 죽는 소리 하면 아들이 또 바로 입금을 해주니까 언니 그게 편안해서 안 나가는 거지. 무슨 개소리야. 내 말 틀렸나요? 이 정신 상태부터 바꾸세요. 정신 상태부터 바꾸고 요즘 세상에 어? 언니 같이 살다가는 딱 굶어 죽기 딱 좋은 세상이야. 근데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저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애기는 막 저때 막 그게 막 그 정도인지 몰랐지만 떠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제가 일은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어떡하기는 돈 벌러 나가면 되죠. 아, 돈 벌러? 없어요 아직은.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언니가 남한테 가서 죽는 소리 남들이 네, 언니한테 그런 걸 안 하고 싶으니까 언니가 그러는 거잖아. 이런 걸 점을 보러 오신 거야 도대체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막노동이든 됐든 쓸고 닦던 거라도 언니가 해보기라도 했어? 해보면 그게 내가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돈 벌러 나가세요. 알았어요?